감자탕 집가도 아 거기서 털지 마. 나 가 내려가 이 자식아. 밥 던져. 회장. 여러분 고양이를 밥 먹는데 안 내리는 이유야. 또 와. 어제부터 다시 올라와요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. 안돼. 거기 절로 가. 상을 다 닦아놨는데 맞냐 이거? 안돼. 앉아. 그렇지. 자 오늘의 먹방은 뼈해장국을 시켰습니다. 아, 뼈해장국 사실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리고 뼈해장국은 나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여러분? 아 이게 버리는 게 좀 너무 번거로워. 그 더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오늘 유튜브 보다가 아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키게 됐지요. 아 이거 진짜 잘 뜯지 않아. 끝머리만 톡 톡해지면은 이게 안 흘리고 뜯을 수 있다는 점. 밥이랑 이거 너무 좋아. 찍어 먹는 거 빠질 수 없는 깍두기 김치.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해. 이 맨밥에 김치. 여기 김치는 맛있을까요? 역시 국밥집은 김치가 반 이상이야. 여러분 김치 줄기가 좋아 아니면 이파리가 좋아?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줄기파, 이파리파 반반 나눠줬는데 그래도 이파리가 더 많더라. 줄기가 더 많을 줄 알았거든. 난 이 김치 아삭아삭한 맛 때문에 먹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엄마가 김치를 담그면 나는 줄기파라 줄기만 담아주고 친언니는 이파리파라 이 김치를 반잘라가지고 나는 머리 쪽만 언니는 줄기 쪽만 이렇게 좀 딱이더라고. 아 너무 김치만 먹었다. 자 근데 여러분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며. 근데 어떻게 이런 거 먹을 때 밥그릇을 안 들고 먹을 수가 있지? 어떤 연예인이 들고 먹으니까 그래도 밥그릇 들고 먹는 건 좀 점점 이렇게 적혀있길래 어? 들고 먹으면 안 되나? 그래도 그 생각했거든. 고기를 고기 고기 안돼. 이건 진짜 먹을 거 같네. 아 먹고 한 입. 왜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부려. 아니지 뒷걸음질 치는데. 어, 이 당면 그거다. 새 젓가락으로 절대 안 잡히는 당면이다. 퉁퉁 불어가지고. 누나 혹시 뼈 젓가락으로 대충 먹고 버림? 어, 나 완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것만 뜯어먹고 버리는. 근데 나 웃긴 게 감자탕은 맛있는데 이런 거 먹기 싫어. 감자탕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열받을 수 있는데 한 번씩 잘려 들어오면 맛있거든? 잘려 들어오면 부드럽고 맛있는데 뭔가 보고 못 먹겠어. 언니랑 형부랑 나랑 같이 감자탕 집 가도 아 거기서 털지 마! 나 가 내려가 이 자식아. 다 먹... 던져. 회장. 맨날 밥 먹을 때 와가지고. 괜찮아요. 어차피 집에 같이 살면 많이 먹어요. 더는.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다? 얼마 전부터 요기 패스를 쓰는데 이거 한 그릇을 나가서 사 먹으면 만 원이야. 근데 요기 패스가 여러분 배달비가 없거든? 요기 패스가 이거랑 만 원이랑 뚝불을 시켰거든? 뚝불 9,000원 시켜가지고 배달비가 없고 19,000원이잖아. 거기다가 10% 할인받아가지고 17,100원인가 시켜 먹었어. 그러니까 나가서 먹는 것보다 왜 배달이 더 싸? 요기 패스가 진짜 좋은가 봐. 이게 나처럼 배달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? 엄마 밥 먹을 때 내려가 있어. 던져. 던져. 여러분 고양이를 밥 먹는데 안 내리는 이유야. 또 와. 그래서 그냥 아예 큰 상으로 구비했어. 이게 얇은데 가로로 긴 상을 준비한 게 어제부터 다시 올라와요. 나라고 뭐 같이 먹고 싶겠어. 나라고. 먹고 싶지 않지.
사실 나는 우거지를 먹기 위해 뼈해장국을 먹지. 그 나랑 결혼하는 남자는 뼈해장국집 가가지고 고기를 네 개를 먹을 수 있어. 배불러. 아예 들어 누워버렸는데 또 떨어뜨릴까봐. 자다가도 털 많이 먹고 같이 살다 보면은 뭐 음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요. 자,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. 뭔가 유튜브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늘 한 얘기도 뭔가 좀 유익한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. 왜 이래 진짜. 아니야, 다 먹었어. 근데 여러분 진짜 다 먹었어. 고기가 별로 없어. 뭐야? 고기가 별로 없고. 야, 오늘 잘 먹었는데 엄청. 감자탕에 진심이신 분들이 화가 이만큼 나서 들어오겠지? 아니, 잘 먹었다.